짱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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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캠프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딱 맞는 후보를 무조건 찾아야 해요. 오늘 완벽한 차기 당주를 뽑을 수 있도록 좋아요로 응원하겠어요. 자, 첫 번째 양파 보자고요. 마이웨이 양파라는 게 있대요. 너의 이름은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오케이, 우리 양파 하고 싶은 거 다 해. 마이웨이로 가.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너 할 수 있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오케이, 화이팅. 와우, 멋지다 마이웨이. 짝짝짝. 아, 그 조금 이상한 말이네요. 마지막 결정타.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더니 너도 아이돌이 꿈이었니? 아,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아이돌이 많은 거야 이거. 아, 진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오, 이게 너무 많은 하고 싶은 말을 대로 하면 오히려 그 이상하게 드리프트를 한단 말이죠. 마이웨이는 마이웨이 양파가 되었습니다. 왈왈, 넌 마음대로 지주세요. 자, 다음은 메이드 양파가 있대요. 아, 또 귀족 가문이라고 하면은 뭐 집사라든지 메이드, 아, 또 필수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메이드 카페라고 아시나요?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오픈을 했대. 저는 작년 11월에 그 일본 갔다 오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짜잔, 메이드리밍 패스포트. 이게 그 메이드리밍이라는 그 꿈의 나라로 떠날 수 있는 그 여권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메이드분이 이렇게 직접 적어주셨었어. 뭐라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네. 크리넷스 전속 메이드 양파를 한번 뽑아봅시다. 우리 맛있어지는 주문을 한번 외워볼까? 뭐지? 그러면 이렇게 외워볼게요. 불고기 덮밥 주세요 양.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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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내가 10번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오이시꾸나레 오이시꾸나레 모에 모에 뀨. 얘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군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노노노노, 이거 메이드로서 아주 자격이 부족해. 오이시꾸나레 모에 모에 뀨. 이야기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 엠마! 극대는 내가 창피해! 어? 넌 신성 모독이다. 안 되겠다. 벌이다. 한 번 더 받아라. 아, 사면발 모에모에. 어머! 근데 마지막에 알아들었나 보네요, 이거. 메이드 인 크리넥스는 메이드 양파가 되었답니다. 오케이, 오케이. 크리넥스 전속 메이드 양파로 합격! 자, 다음은 인플루언서 양파라는 게 또 있대요. 저도 유튜버긴 하지만 말이죠. 요새 또 인플루언서들의 시대 아닙니까? 이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대스타 양파를 한번 뽑아보자고요. 너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 세 개를 점령한 대스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좋아요 눌러주세요. 잠깐만, 틱톡. 틱톡 하면 또 챌린지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 인스타 릴스 같은 경우에 또 그런 거 많더라고. 얼굴 따라가면서 겁나 멋있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인스타는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가고 있어. 다시 한번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이번에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거 알아들었을까? 유튜브 알아들었니? 좋은 정보 감사해요. 하지만은 컴퓨터를 사용할 채널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자주 방문하여 영상을 시청. 뭐지? 자, 다음은 오케이, 총 집결합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슈퍼 인플루언서는 틱칵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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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언서 양파가 되었습니다. 야, 역시 역시 챌린지를 한 보람이 있네요. 야, 오늘 좀 굉장히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느낌 아닌가요 이거? 다음은 건강미의 상징 헬짱. 헬짱 양파가 있다고 해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제가 지금 이게 운동을 한 몸이에요. 물론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거의 못하기는 했는데 한창 할 때는 꽤 근육이 많이 붙었었습니다. 예, 지옥의 헬스 양파 출발합니다. 삼두! 광배! 어이 청년 자네, 나랑 같이 운동할 생각 없나?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야 아니야, 자네 재능이 충분히 있어 보여. 나랑 같이 헬짱의 길을 가보지 않겠나? 그건 좋은 재능이야. 같이 운동하면 다 즐겁다 양. 야, 방금 전까지 너 운동 할 수 없는 몸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 마인드 좋지 않아. You can do it! You can do this! Alright! 헬스 양파는 헬짱!
짱짱양파가 되었습니다. 이거 근육들 좀 보세요. 왕자까지 있는 엄청난 양파예요. 그 다음은 월급 루팡왕 양파가 있대요. 저도 요새 저 조회수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월급 도둑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월급을 마구마구 훔치고 싶어요. 꿀잼 컨텐츠나 만들어. 나도 루팡이 되고 싶다. 그런 행동은 옳지 않아요. 지금 당장 월급을 잔뜩 훔쳐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시그야 그거는 범죄야. 아, 이 녀석 아주 정이 거세구만. 어림도 없지. 아니야, 넌 지금 바로 문을 움직여가지고 돈통을 열어. 돈통을 열고 이제 모든 돈을 훔치는 거야. 아, 도둑이라고 해가지고 양 마늘이 되어버렸네. 난 자유야. I'm free. 휴지는 자유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이거 진짜 저거네. 그 다음에 또 소원 양파가 있대요. 소원 양파. 소원을 말해봐.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소원을 들어줘 양파야. 어, 무엇이든지 말해봐 양. 양파 들어줄게 양.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게 해줘. 알았지? 언제나 건강하실 수 있도록 식사 운동을 잘 챙겨주세요. 거기에 휴지 유튜브 떡상 가자. 소원이 필요 없다 양. 아니, 네 소원 말고 내 소원.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들어줘. 소원. 소원. 소원양 아는 소원양파가 되었습니다. 이 양파를 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와, 결국에 귀족 영해양 양파 요게 안 나왔거든요. 귀족 후 양파를 한번 뽑아보자. 넌 참 귀해. 너 참 귀족 같구나. 귀족들의 삶은 정말 재밌었다 양. 오케이. 귀족이 나올 것 같아.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던가. 귀족아, 제발 귀족 양파야, 얼굴 좀 보여줘. 귀족. 난 귀족이야. 넌 정말 예쁘구나, 귀족. 아, 나왔다. 드디어 찐 귀족 권한 귀족 영해 양파가 되었습니다. 예. 진짜 귀족 가문에 어울 크리너스 가문에 어울릴만한 귀족 양파가 나왔어요. 뭐지? 그냥 공주처럼 보이나요? 예쁜 것은 모두 제 것이니까요. 당신까지도. 어찌됐든 귀족 양파까지 모두 얻었습니다. 아, 진짜 먼 길을 돌아왔어요. 맑은 눈의 양파, 아이돌 양파, 마라 양파, 똥싼 양파에다가 뭐 꽤 많이 얻었습니다. 반 정도 얻었거든요. 그래도 처음에 이 백수 양파가 떠가지고 겁나 고생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떠줬던 귀족 영예 양파, 우리 크리넥스 가문의 아주 적합한 차기 당주 양파입니다. 따단. 자, 그렇다면 차기 당주 스기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족 영예 양파 입장. 귀족아, 난 이제 너만 믿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꿀잼 컨텐츠 전달을 해보러 가볼게. 지금까지 크리넥스 가문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